네, 우리 문학 작품을 세계어로 번역하고 출간하는 일을 지원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문학번역원입니다. 세계화에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안에선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윤솔 기자입니다. 몇 해전 한국문학번역원을 그만둔 30대 A씨. 관련 학위와 자체 외국어 시험 등 까다로운 입사 조건을 채웠지만 고민 끝에 5년 경력을 버리고 다른 분야로 이직했습니다. 동료들의 열정이나 사람 때문에 정말 좋았거든요. 아르바이트를 하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지 않잖아요.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. 번역원은 소설가 한강 씨의 작품뿐 아니라 날개 환상통, 저주토끼 등 작품을 44개 언어권에 번역해 세계문학상 수상작과 후보작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합니다.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평균 직원 수 51.6명의 절반이 넘는 29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. 5급 직원은 85%가 그만두었고 매년 퇴사자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원인으론 단연 낮은 인건비가 꼽힙니다. 5급의 신입 초임은 2,600만 원으로 최저시급보다 508원 높습니다. 전체 평균 인건비는 문체부사나 공공기관 31곳 중 최하위입니다. 이딴 퇴사로 업무 수준은 얕아지고 강도는 올라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기존에 협업했던 번역가가 그 담당자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요. 연속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번역원 측은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너무 많이 관두시고 있고 그런데 수요는 지금 증폭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의지가 필요합니다. 작품과 작가, 언어와 문화의 이해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적정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